이번 시간에는 로프에, 나무에 로프를 넣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일명 고우라인 매듭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서 한번 고리를 만들었죠. 그래서 한번 꼬아줍니다. 비틀어 준다는 거죠. 넓은 가닥을 넣어줍니다. 이 상태에서 반드시 이 로프를 감아줘야 됩니다. 감아줬죠? 이전시켰습니다. 처음 넣었던 이 고리 부분을 통과시켜주면 고우라인 방법이 되겠죠. 여기서 좀 더 견고하게 하려면 이것을 바로 직접 넣는 것이 아니고 로프를 반으로 접어서 넣게 되면 조임 상태가 훨씬 견고해지겠죠. 여기 두 번 조임이 되니까요. 나무에 로프 묶기 고우라인 매듭법을 응용한 방법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고리를 만들었죠. 고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회전을 해준다는 거죠. 그리고 짧은 로프 끝가닥을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었죠. 이 긴 가닥, 원가닥을 반드시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. 회전을 시킨 후에 고리를 통과시키는데 바로 넣는 것보다는 이것을 반으로 접어서 넣어서 넣게 되면은 조임이 더 강해지겠죠. 이 로프 줄을 두 줄을 당겨주니까요. 그래서 나무에 로프 묶는 묶인데 고우라인 매듭법을 도입했다고 봐야 되겠죠. 나무에 로프 묶는 방법이 없습니다. 캠핑이나 야외 활동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. 그런 방법은 당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. 이렇게 되겠습니다.